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좋지 않고요. 팔꿈치를 절대로 구부리지 말고 이 상태에서 견갑골의 힘만으로. 이렇게.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지난번 견갑골 돌리기에 이어서 오늘은 근육부자 견갑골 딥스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해보시죠 어, 그 전에 제가 견갑골 딥스 동영상을 올린게 있는데 그 영상에는 어, 제 후배 교수 시모 교수입니다 뭐 굳이 좀더 밝히기라고 하시면 천모 교수 인데요 이분은 이제 보디빌더 출신이다 보니까 근육이 아주 좋고 해서 여러분들 그 영상을 보시고는 야 이건 네. 내가 하는 운동은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까 봐 제가 아주 가정에서 쉽게 할수 있는 이런 세팅으로 의자 두 개만 있으면 물론 의자에 바퀴가 있으면 안 되겠죠 미끄러지니까 의자 두 개가 있으면 아주 간단하게 할수 있는 견갑골 딥스 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어깨병의 견갑골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건뭐 제가 누차 말씀드렸고요 그런 의미에서 견갑골 딥스가 꼭 필요한 분들은. 회전근개 힘줄 손상이 있는 분들. 회전근개 힘줄에 전층 파열이 있어도 견갑골 딥스를 꾸준히 하시면 많이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깨 관절이 자주 탈구가 되고 불안정한 그런 친구들도 견갑골 딥스가 아주 큰 도움을 받고요. 그다음에 뭐 프로 선수들 중에 야구 투수라든지 배고 이렇게 스파이크 많이 때리는 이런 친구들, 어깨 많이 혹사되지 않습니까? 그런 친구들 견갑골 딥스 해주면 아주 좋습니다. 가정에서 할수 있는 견갑골 딥스는 의자 두 개를 어깨 넓이보다 조금 넓게 이렇게 손으로 잡을 수 있도록 해놓고 견갑골이 뒤로 가서 이렇게 붙, 가슴을 내밀고 붙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 발을 조금 더 뒤로 내는 게 좋습니다. 뒤로. 손보다 조금 뒤로 간 상태에서 견갑골 안전 붙인 상태에서 팔꿈치를 절대로 구부리지 말고 몸이 천천히 내려갔다가 견갑골의 힘만을 이용해서 이렇게 밀어 올립니다. 하나. 물론 다리 힘도 약간 들어가죠. 그렇지만 점점 이 동작이 점점 익숙해짐에 따라서 다리 힘은 점점 줄여나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견갑골 주변 근육의 힘만으로 몸을 들어 올리는 겁니다. 자, 내려갔다가,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20까지 하겠습니다. 이때, 다리는 거의 보조 역할만 하는 거고요. 그냥, 공중에 붕떠지, 이렇게, 붕떠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붕떠서 뭐할수 있으면,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나, 보통 분들은 그렇게 하기 힘드시니까, 또 의자가 부서질 수도 있고 하니까. 그건 조심하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팔꿈치를 구부리면 안 된다고 팔꿈치를 구부리면 왜안 되는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건 제가 1 2주 전에 우리 학생 교육할 때그 저희 의과대학 학생 상인 학생이 질문할 때 제가 그 화상으로 하면서 이렇게 보여줬던 이거 참 우리 유튜브 그 시청자들께도 보여드리면 참 좋겠다 하는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자 땀이 좀 나기 때문에 잠깐 땀을 닦고 오겠습니다. 자, 이제 호흡이 조금 가다듬어졌으니까 두 번째 세트를 하는데 이번에는 뒤에서 한번 보실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뒤에서도 똑같이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깨 넓이를 잡고는 발이 약간 뒤로 가면서 가슴이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견갑골이 뒤에 붙게 한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일곱, 열여덟, 열아홉. 20. 이때, 엘, 이 팔꿈치가, 엘보가 구부리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하죠, 이렇게. 절대로 구부리지 않게. 뭐, 힘이 남는 분들은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이렇게까지 하셔도 되겠습니다만 좀 불안정하군요. 자, 잠시 땀을 좀 닦고, 어, 이제 세 번째 세트. 세 번째 세트는 옆에서 보여드리는데, 보여드리면서 제가 한 10번 하고 나서부터 10번부터 15번까지는 제가 팔꿈치를 한번 구부려 보겠습니다. 왜 견갑골 딥스를 할때 팔꿈치를 구부리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팔꿈치를 구부리게 되면 어깨가 필연적으로 구부려지면서 회전근개 힘줄 손상이 있다든지 아니면 어깨 관절에 불안정성이 있다든지 하는 경우에 오히려 어깨를 더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팔꿈치를 구부리면서 하는 이런, 저, 뭐죠? 삼두 바꾸 운동도 있죠. 그렇지만 지금 삼두 바꾸 운동을 하는 게 아니고 견갑골 주, 주변 근육을 운동시키는 거기 때문에 팔꿈치를 절대로 구부리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발을 약간 뒤로 하고 몸을 앞으로 약간 뺀 상태에서 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제부터 구부려 볼게요 하나 둘셋넷 다섯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좋지 않고요 팔꿈치를 절대로 구부리지 말고 이 상태에서 견갑골의 힘만으로 이렇게. 발의 힘을 점점 빼면서 이렇게 좀 불안정하군요. 여러분들 어깨 많이 쓰는 분들 이 견갑골 딥스 반드시 일주일에 한세번 정도 해가면서 어깨를 많이 쓰시면 회전근개 힘줄도 오래 생생하게 가고 탈골이나 이런 어깨 불안정성도 많이 좋아지실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